이제 우리는 힙합 신생아에서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힙합 이제 뭐 가사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한테 껌이지만 이 관객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카리스마 그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죠. 누구? 요! 아, 이거 안무 가시잖아. 힙합하면 또 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웩과 춤이랑 힙합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봐야지 리스펙 들어가. 오, 그럼 봐야 돼. 오, 야, 야, 봐, 봐, 봐. 나온다,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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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만 맞추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놀다가. 네. 그렇죠, 놀다가. 오. 요거 할 것 같지만. 오. 아! 네. 만약에 요거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 배워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못했다. 이거의 포인트를 잘 못 살렸다. 하는 네 사람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신나고 즐겁게 자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yo. 5, 4, 3, 2, 1. 오오 재홍만. 오 좋다 좋다. 와와와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혀 나한테 줘! 혀 빼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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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야, 겁나 잘 쳐! 와, 와, 스모! 스모! 오, 나 스모! 스모! 오, 스모! 오, 와! 진짜 춤을 못 추는 애인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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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어렵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잘 봤는데 이 수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뭔 말인지 진짜 정답을 모르겠다 띵띵하는 사람도 있고 나 띵띵 수액이 살아있다 한 사람 한 명씩 뽑도록 자 우리 한 명씩 뽑도록 갈까요? 네. 진짜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다들 말할까요? 예 MC 스님님 오! MC 스님 오 땡큐 오 자 다음 오 황대성 오 MC 황삐용 삐용 황삐용 삐용 자 우리 헌 선생님 저는 MC 오 사실 남들 신경 다 안 쓰고 그냥 혼자서 그냥 누르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 사람은 뭐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있었다. 좀 박빙이긴 했었어요. 좀 박빙이긴 했었는데 누가 박빙이었어요? 누가? 주니 워커 어! MC 선지 오 예스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세 명은 일단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 뭔 춤인지 모르겠다 띵띵을 하고 있어야 돼. 뭔 춤인지 모르겠다 띵띵. 뭔
바다에 빠져 있어 본다. 박빙이긴 했지만 49대 51로 49대 51로 MC 선지 나머지 4명 저쪽으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스웩이 뭔지 아직 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한 스웩을 타투로. 오오오 얼굴에? 아니요 전신에. 오 전신에 오늘부터 건달 생활을 시작. 우와 멋있게 리얼 타투를 선물해 주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래서 바늘 소독하고 있어요. 자, 작가님 도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스웩이 부족한 분들에게 타투로 스웩을 충전해 드리러 온 만화가 김규삼입니다. 김규삼 만화가님이요? 우리 오. 그래도 나오셨는데 어떤 작품 하전에 좀 얘기해 주시면은. 아, 뭐 정글곡. 야. 쌉니다 천리염화마트. 어, 쌉니다 천리염화마트 이번에 방송에 나오는. 예, 맞아요. 드라마로도 저기 하고. 와, 엄청 유명한 웹툰. 우리 대한민국 웹툰계를 이끌으시는 야,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와, 아, 대박. 이 부위에 좀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유성 매직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니네 네 명 다 하지 말고 한 명 진짜 독하게 갈까 그냥 진짜로 팔뚝 다 그러기 그냥 온 몸에다가 한 명 그래 진짜 어때 꼴찌 한 명 도와주겠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야 얼굴에 이렇게 안 내면 그린다 가위바위보 야! 아 짰어 아 짰잖아 아 짰어 아 나 춤을 짰어 된다고 했잖아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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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어 형 짰어도 형이 볼을 냈어야죠 왜 가위를 냈어 에이 짰어 그래도 어때? 오! 아 잠깐만요. 진짜 매직이야. 색깔이 여러 개. 매직 이렇게 색깔 많아요? 네. 아, 등이에요. 등. 기다리면서 다. 이건 안 보일 텐데. 다시 또 이거 매직 선물. 야 등 깨끗한 거 봐라. 만져보기. 아 이상해. 와 진짜. 야 그은한 잡티 하나 없네.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여왕 캐릭터가 등에 벌레 다리가 6개가 달려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진짜 파이터가 뭐 색인 것 같아. 아트 같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띵띵. 자, 우리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댄스에 대한 스웩을 가르쳐 주신 우리 권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꼭 공연에서 다 같이 신나게 춤으로 플렉스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멋있는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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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 마지막 무대라는 생각 우승하고 싶었어요. 우승 아니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정말 항상 그 찢었습니다. 찢었어요. 나 MC 선지 비트 따위 필요 없지. 20년 전에 살 수 있어요. 대박 좀 소박 좀 할머니 버튼 애들 대박 소박 좀 이게 뭐야? 오 생각해봐 그때 다시 돌아봐 잘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